Playboy TV. 남성들의 이상형을 가려라. 글래머와 슬렌더의 야한, 징검, 승부. 12명의 최강 애로 배우들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판지향입니다. 오늘도 역시 애로계의 최강 글래머와 슬렌더를 소개할 텐데요. 지난 1화를 보고 나는 글래머일까? 슬렌더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느 쪽이죠? 글래머라고요? 슬렌더라고요? 상관없다고요? 무조건 예쁘다고요? 자, 진정들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글래머와 슬렌더 배우는 애로계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배우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을 모르신다면 결코 성인이라고 할 수 없죠? 애로계 슈퍼스타 글래머 수현 씨와 슬렌더 수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인방송 아니야, 성인방송. 또 성인방송 보면서 말 겁나게 많이 하네. 그러고 말하려면 방에 들어가서 딸이나 쳐잡아. 평범한 신인 배우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애로 배우가 되기까지 수연은 지금까지의 어떤 애로 배우들보다 안타까운 사연을 품은 배우이다. 언젠가는 오래전 꿈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지금껏 쉬지 않고 애로계를 질주했던 그녀. 꿈과 열정으로 늘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애로 배우 수연을 소개한다. 2008년 애로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수연은 배우로서 딱히 빛을 보지 못했었다. 그리고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행방을 감추게 된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0년, 수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 2008년 배우 수연과 비슷한 시기에 애로 배우로 데뷔한 수지. 군살 없는 날씬한 몸매의 수지는 데뷔하자마자 애로 배우로서의 자신의 끼와 재능을 한껏 펼쳐 보인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수지는 최근 극장 개봉 애로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도 애로계의 최고 지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글래머 수연과 슬렌더 수지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연 씨의 꿈을 향한 열정 정말 멋있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신인으로 활동하자마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수지 씨,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는 애로계의 지존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서죠. 두 배우들의 섹시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두 배우들의 배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